네, 자, 가족회사가 하나 또 등장했습니다. 조선일보 전 송희영 주필과 관련된 건데요. 문제가 됐던 현재 구속되어 있는 박수환 씨, 여성 기업인인데 그분이 감사 일을 한다는 것 새로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관련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동아일보 사회부의 최지연 기자 나오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조선일보는 일면에 이례적으로 사과의 글까지 올렸군요. 네, 오늘 조선일보는 오늘자 일면 하단에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사과문을 냈는데요. 조선일보를 대표하는 언론인의 일탈 행위로 독자 여러분께 실망감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현재 그 검찰 수사 관련해서 문화일보가 쓴 기사를 보니까 송희영 정치풀은 출국 금지됐다는 소식까지 들려왔던데요. 확인이 된 건가요, 이건? 네, 맞습니다. 네. 검찰이 그 호화웨이 의혹으로 불거진 송전 조선일보 주필인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오늘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 가지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한 걸 보니까요. 송희영 주필과 박수환 씨 사이에 여러 가지 관계가 나왔습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송희영 주필이 갖고 있던 회사의 감사로 등록이 되어 있네요. 예, 송희영 주필의 가족, 그러니까 부인과 네. 형제들이 만든 가족회사가 있는데 네. 그 가족회사의 등기임원, 즉, 감사에 그 박수환 대표가 그 감사로 재직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는 화면은 이제 분당에 있는 모 오피스텔인데 저 오피스텔의 한 호실에 이 송희영 주필의 가족회사가 자리하고 있었고요. 일단 임원 그 조직도를 보실까요? 약자는 F사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4년 5월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나서 한 8년 정도 지나 2012년 12월에 네. 청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법인입니다. 네. 대표이사는 송희영 주필의 동생이고요. 네. 그 등기임원인 이사에는 송희영 주필 형, 그다음에 아내가 등록이 돼 있는데 문제는 감사. 이 감사 자리에 박수환 대표가 버젓이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송희영 주필과 박수환 대표의 관계가 우리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아닌가 하는 네. 그런 세간의 의혹들이 지금 제기된 상태입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등기부 등본 보면 보통 이렇게 다 공개가 돼 있는 건데 다 가족들이 있는 회사기 때문에 감사로 박수환 씨가 있었다는 것. 저희가 박수환 씨 하얀 옷 입고 구속되는 그 모습 예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두 사람의 관계 여러 가지가 좀 엮여 있는 것으로 나왔었잖아요. 그 박수환 씨가 그 대우조선 해양의 남상태 사장의 어제 연임 로비를 위해서 그박 민유성 산업은행장뿐만 아니라 조선일보의 송희영 주필과 어떤 관계들을 굉장히 많이 이용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모 기업들을 상대로 이 홍보회사인 뉴스컴이 일감을 따기 위해서 IR 자료를 만들 때 거기에 우리는 각종 언론사의 고위층들과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송희영 주필의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언급을 했다는 보도가 이미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시중에는 박수환 대표와 이 송희영 주필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라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개인적인 회사, 즉 가족회사, 이 회사가 무엇을 했고 실제로 어떤 수익을 올렸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간에 가족끼리 운영하는 이 가족회사의 제3자인 박수환 대표를 감사를 올렸다는 것을 보면 뭔가 좀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2011년에 이제 유럽 여행을 갔을 때 동행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눈길을 끌었었던 것이고, 감사로, 가족회사에 감사로까지 올렸기 때문에 더 가까운 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최지영 기자. 그런데 송희영 주필이 냈던 책에 보니까 이 박수환 감사의 대목이 등장하죠? 네, 맞습니다. 그 송희영 전 주필이 2013년에 발간한 책, 그 절벽에 선 한국 경제책 사진을 보면요. 네. 머리말에 칼럼을 쓸 때마다 색다른 제안과 허를 찌르는 비판을 해주신 박수환 뉴스 커뮤니케이션 사장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는 문구를 쓰면서 박 대표와 친밀한 관계를 암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수환 씨로서는 이제 홍보 대행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기업을 방문해서 그 보십시오. 송희영 주필이 나한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런 것들을 책에 쓸 정도니 내가 얼마나 언론계에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날 믿고 일감을 맡겨 주십시오 했겠네요. 뭐 그런 내용들이 흘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 기업 IR 자료에 이름을 언급했다는 사람이 송희영 주필, 그다음에 산업은행의 민유성 행장, 그리고 검찰총장 출신의 K모 변호사의 이름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 이렇게 기업들한테 본인의 어떤 인맥들을 과시함으로써 그것을 빌미로 일감을 따온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 것이고
더 문제는 그 일감을 딴 이후의 문제입니다. 그 기업 관계자들 얘기에 따르면 실제로 이게 홍보회사가 우리 기업에 비해서 을인데 실제로 갑행세를 하는 을이었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고 하면 기업의 홍보일을 하다 보면 그 기업의 치부, 즉 숨기고 싶은 얘기들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박수환 대표라는 사람이 이 경제계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조선일보의 송혜원 주필과 또 산업은행의 민유성 행장과 굉장히 친하다 보니까 혹시 박수환 대표를 통해서 조선일보와 산업은행에 우리 회사에 어떤 안 좋은 얘기들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홍보회사 뉴스컴이 을임에도 불구하고 갑처럼 우리 기업이 오히려 끌려다니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했다라는 얘기들을 기업 관계자들이 지금 검찰에서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병우 수석 관련된 일부터 시작됐습니다만 송혜원 주필이 이제 물러난 일까지 생겼는데요. 검찰은 이제 우병우 수석 관련된 수사는 전혀 이것과 별건이다. 엄정하게 하겠다 얘기하고 있는데 길증 기자. 이제 다양한 수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걸 알았습니다만 오늘 아침 조선일보의 보도입니다만 너무 제한적이다. 압수수색도 너무 조그만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네. 일면에 이례적으로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또 안쪽 면 사설면에서는 언론인의 개인 일탈과 권력 비리 보도를 연관짓지 말라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 한편으론 우병우 봐주기 논란 이런 제목으로 화성 땅은 쏙 뺐다라는 또 비판적인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내용은 많이 보도가 됐지만 지금 화성에 많은 땅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우병우 수석의 처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땅인데 차명으로 네. 보관을 보유하고 있었고 네. 그것이 나중에 우병우 수석의 아내에게 이전이 됐는데 네. 명백한 그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그 이해로 압수수색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있고 지금 엉뚱한 수상만 하고 있다라면서 조선일보가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해라. 우리도 네. 잘못했지만 수사도 제대로 하라는 검찰을 또 지적하는 그런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조선일보 주장에 따르면 이제 우병우 수석의 배우자의 회사인 정강을 압수수색할 때는 쇼핑백 하나 들고 왔고 그러나 특별감찰관 이석수 감찰관 압수수색할 때는 뭐 트럭 박스 분량의 자료를 갖고 나왔다는 겁니다. 보통 이 정도 차이면 실제로 의지의 차이이기도 한 겁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특별감찰관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문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박스채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 정강이랑 회사는 잘 알려진 것들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한 네. 게 없습니다. 이름만 있는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업무를 한 게 없기 때문에 들어가서 뭘 가져오고 나오고 싶어도 가져나오기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쇼핑백 달랑 두 개 들고 나온 것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면 다만 이 정강에서 실제로 하는 이 우병우 가족들의 어떤 재산 관리 업무를 그럼 어디서 했겠느냐. 정말 보고 싶었다면 우병우 수석의 컴퓨터 즉 두 군데의 컴퓨터가 있을 겁니다. 사무실인 민정수석실 그리고 집 두 군데일 텐데 민정수석실 같은 경우는 청와대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노하면 현행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영장 받아서 압수수색할 때 청와대는 제외한다고 돼 있나요? 국정원이나 청와대 같은 그런 특수한 기관 같은 경우는 기관의 장이 이제 오케이를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 비서실 소속의 민정수석실이기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장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내곡동 사저 특검에서도 네. 이명박 그 당시 대통령실을 그 부속실들이나 수석 비서관실을 압수수색하지 못하고 네. 자료를 청와대 인근에서 그냥 건네받는 임의제출 형태로 받았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우병우 민정수석의 집에 있는 개인 컴퓨터는 압수수색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네. 그런 비판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비판이라는 것이 결국 청와대를 향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결국 청와대에서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우병우 수석도 있고 또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이기 때문에 검찰이 그런 것 심기 건드리지 않으려고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러나 일단 수사 범위가 너무 좁다는 것, 이거 관련해서 검찰이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심정수 차장. 네. 우병우 수석의 처가가 경기도 화성에 갖고 있는 땅, 차명 아니냐 의혹이 있었는데 거기도 수사가 좀 확대되는 분위기죠? 네, 검찰이 오늘 화성시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서 들여볼 수 있는 건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화성 땅 그림이 준비되어 있으면 좀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도라지하고 더덕 이런 것들을 키우고 있는 바로 저 기흥 컨트리클럽 CC라는 골프장 옆에 있는 그 땅입니다. 우병우 수석 그 처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인데요. 네. 농지법 위반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전에 말씀하신 차명당 보유의혹 두 가지가 걸려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화성 씨가 검토를 했더니 차명 보유 의혹이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오늘 최인식 화성 시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들여다본다고 했는데 이미 우수석 측, 즉 여권을 제가 취재를 해봤을 때는 이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화성 시장이 야당 사람이거든요. 네. 야당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를 삼으려면은 일찌감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을 텐데 네. 지금까지 안 삼고 있는 것 봐라. 우수석 입장에서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다. 되게 자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화성당 의혹을 얼마나 밝혀낼 수 있을지 뭐 앞으로 봐야겠지만 약간 저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저 화성당이라는 것이 이제 우병우 수석의 장인이 소유하다가 네. 일부 이제 넘겨받았는데 그 과정에 상당 부분이 차명으로 돼 있었다면 네. 상속세를 다 안 낸 것이니 문제 아니냐 이런 것을 밝혀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만 일단 저도 찾아봤더니 화성시장이 노무현 재단 출신 분이더라고요. 네. 결국 비판적으로 사안을 볼 것 같은데 결국 결론은 검찰이 내야 되겠죠. 네.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자, 순위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